뭐 하시게요? 아, 황토옥 좀 패러 가려고. 황토옥? 자, 아니, 근처에 있어요? 어, 있지. 가보자고. 자. 콩아, 잠깐 갔다 올게. 놀고 있거라. 갔다 올게? 여기 황토옥 좀 패러 가려고. 아, 야, 이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요. 어, 다르지. 이게 약간 붉은 길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어. 지장수 하기는 보더랍고 최고의 황토옥이죠. 지장수? 그거 만드시게요? 그렇지. 예, 집 근처 곳곳에 이렇게 고운 황토가 많다는데요. 예, 덕분에 지장수 효과를 아주 꾸준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속에 깊이 파면 팔수록 예. 입자도 곱고 황토 성질이 더 좋더라고. 와, 진짜 좋다. 이 정도면 될까요?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해야지. 아, 이제 찍어야 됩니다. 고운 흙으로. 집 지을 때도 좋고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 새가 많지 않고. 아, 그럼 여기 집 지을 때도 이거 사용한 거예요? 많이 썼지.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황토를 여러 번 곱게 채 걸은 뒤에 깨끗한 면보에 넣어서 물에 담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그릇을 살짝 들어가지고. 아, 이게 마치 그 녹차 티백 우려내듯이. 그렇지, 흙으로.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빨이 되도록 가득 채워야 된다니까. 아, 이게 부뚜막이니까 아무래도 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이제 우러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리고 지장수는 그 미네랄 성분이 많아가지고 위장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. 아. 나도 옛날에 신경수 술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. 그리고 지장수 때문에 한 7년 정도는 계속 한 보름마다 속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니. 이거 드시고 좀 좋아지신 거예요? 많이 좋아졌지, 엄마.